아이고. 너무 덥다. 날씨가 미쳤다, 언니. 점심 안 드셨죠? 점심을 안 먹긴 했는데. 우리 같이 만들어 볼까요? 제가 짬뽕을 좀 할 줄 아는데. 짬뽕이요? 네. 짬뽕이요? 네. 와. 짬뽕이요? 네. 와. 짬뽕 괜찮은데? 거들게요, 그러면. 괜찮은 뭐? 아, 이게 쉽지 않은데. 짬뽕. 잘 만드는 거 맞지? 그 혹시 그 이거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 네, 저 도와드릴게요. 이거 잘 다듬으실 수 있어요?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이거? 큼지막하게. 어슷? 어슷에 3cm? 아니면 송송송? 송송송. 이거 재료 준비만 되면 금방 하거든요? 네, 네. 재료 준비만 빨리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홍합 씻을 수 있으세요? 네, 씻을게요. 이거 어쨌든 홍합. 그 해감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해가 마신다. 네, 그 그러니까. 네. 요리 좀 하시네요? 이런 조개류는 다 모래를 빼야지 되지 않나요? 모래 다 빼야 돼요. 네. 오, 아시네. 쌀 제가 씻을까요? 아니요. 이것도 혹시 자를 수 있으세요? 어떤 거요? 이거. 네, 자를 중국식으로. 네, 자를 중국식으로. 중국식이요? 네. 중국식은. 아니, 이렇게. 이렇게 모양 내가지고 자를 수 있으세요? 네,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네. 잘하시네. 여기까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뭐 해산물 다 넣으면 좋. 사실 여기 산낙지가 있으면 더 좋은데 여기가 산낙지가 없어요. 아쉽지만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그렇게 했잖아요. 있는 거 가지고 먹는 거. 맞아. 무슨 뮤지컬 보는 거 같아. 밥 물을 봐야 돼. 밥물량 보는데. 언니 밥물량 한 번만 봐. 실례하겠습니다. 이거 이만큼 내가 해볼게. 어머, 혼자 다 하려고 했는데 어떡하지? 언니는 지금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드시면 눈이 번쩍 떠지실 거예요. 진짜로. 밤새 데이트해도 안 지칠 거예요, 아마. 어이구. 힘들죠, 이게. 땀이 나서. 땀이요? 이거 좀 땀, 저기 닦아. 여기 땀. 땀 좀 닦으세요. 어떻게. 내가 닦았는데, 어머, 땀이, 이게 이렇게 난다니까, 땀이? 근데 신발. 완전히,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제가 이게 닦아드리려고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이 마음을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 그랬어요, 똑같이. 아, 어제. 여기가 되게 더워요. 장난 아니에요. 아. 땀. 근데 신발부터 되게 더울 것 같아. 좀 편하게 오시지. 저 이따 갈아입고 올게요. 네, 갈아입으세요. 이따가. 이게 지금. 재료 손질하고 빨리 갈아입어야 될 것 같아. 매워서 손을 이거 이렇게 껴 이렇게 끼면 낫지 않을까? 아니 괜찮아요. 저 막 땀이 막 엄청 나진 않아요. 지금 괜찮으시네. 땀이 없으시네. 여기. 그러니까요. 매워서 손을. 너무 행복해서.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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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많이 준비를 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지금 이거 하고 있어가지고.
식사는 하셨어요? 어, 못 먹었습니다. 아, 지금 뭐 저희 식사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네, 잘 됐다. 뭐 도울 건 없나요? 일단 손부터 씻... 네. 어, 뭐 음료수라도 드려야 되는데. 시원한 거 좀 드려요. 네. 어, 뭐 음료수라도 드려야 되는데. 시원한 거 뭐 드릴래요? 뭐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주시면 너무 반갑습니다. 지원 언니, 여기 예지원 선배님. 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동준이라고 합니다. 아, 예. 그 양파 위 아래. 아유, 저기 손. 네, 손 치워도 돼요. 네, 네, 네. 아, 양파 자르지 않았나? 위 아래 잘라가지고. 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되게 분주하네요, 지금 제가. 너무 방해스러운 것 같은데. 쉬지 마. 잠깐만, 이거 아니 준비가 다 됐나? 이게 준비가 다 됐나? 이게? 우리 준비 싹 됐어 지금. 언니가 하기만 하면 돼. 솜씨를 발휘해줘. 고춧가루 필요하지 않아요? 고춧가루 필요하지. 고춧가루 여기 있어. 여기 고춧가루 여기 있어. 이거 도마 어디 있어요? 도마 여기. 도마 씻어놓은 거 하나 여기 있어요. 예? 도마. 여기 있습니다. 저 뒤에. 여기요. 여기 뒤에. 아. 언니 뭐 할까? 내가 도와줄게. 조금만. 더 다질까? 더. 뭐? 파기름. 파기름? 알았어. 파기름. 조금. 알았어. 내가 줄게. 줄게. 어디 있어? 칼, 칼. 칼 여기 씻었어요. 앉으세요. 진짜. 네? 아니, 뭐 도와. 아니,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좀. 야, 어떻게 네. 지금 오시지? 아유. 뭐 청소를 해야 돼요. 와. 와. 근데 웍에서 볶아서 웍에다가 이제 빨리 언니 웍에다가 볶아가지고 한 다음에 탕을 여기다 끓이면 되잖아. 넣고 물만 이걸로 하면 금방 훅돼. 알아. 그건데 너무 작지 않죠? 아니면 그릇이 너무 작아. 분위기가 약간 그런 게 느껴졌어요. 저 약간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촉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빛들을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약간 예지원님하고 저를 이렇게 의식하는 게 느껴져가지고 그냥 얼굴만 살짝 빼꼼 밀고 분위기를 한번 본 거죠. 언니, 언니 해주세요. 자, 여기 날 것 같아. 그리고 고춧가루. 그리고 고춧가루가 사공이 많아요. 힘들어. 비해주세요. 뜨거운 거. 여기 물 있는 거지도. 여기도. 같이 가. 그러면 이게 1000리터죠. 잠시만요. 재야 되니까. 아이고. 네. 1인분 할 때 거의 한 700 넣거든. 그럼 얼마큼 넣어야 돼? 6인분이면? 700이면 4,000. 그냥 이거 보면 이 음식 하는 거 있지. 그냥 가득 넣고 먹자. 어쩔 수 없어. 아니 이렇게 해서 아니. 그리고 5인분만 해도 돼. 내가 지금 입맛이 없어. 아니,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나 이렇게. 저. 어머, 초면에 이렇게 막. 초면에. 아이고. 또 뭐지까? 자, 이거를. 앉으세요. 아니요. 언니 일로 앉아봐. 어? 여기서 오셨는데 아니 이건 내가 됐어. 좀 잠깐만. 아, 그 밑에 언니 잠깐만 앉아봐. 뭘? 여기 먼저 인사 드려야지. 아 그렇지. 응. 인사. 아니 그거. 앉으세요. 여기 앉아. 여기 봐. 저기 잠 뭘로 앉으세요. 여기 내가 앉지. 언니 휴지 줄게.
언니 앉아. 어? 언니 여기 좀 앉아 계세요. 안녕하세요. 더우시죠? 너무 더우시죠? 네. 아니 식사하셨어요? 이쪽이 시원한데 이쪽에 앉으세요. 아니 아니 일로 앉으세요. 네. 아니 앉으세요. 저는 진짜 밥을 못 먹고 왔습니다. 너무 식사, 긴장돼서. 아, 식사 못하셨구나. 아. 지금 짬뽕하고 있거든요. 네. 짬뽕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짬뽕하고 있거든요. 짬뽕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 언니 한 번 바꿔. 이거 잘 들어가야 돼. 와. 그 무용 영화? 네. 거기서 뵀었는데 무용 영화제. 무용 영화제요? 네. 무용영화제 그 홍보대사로 계시지 않으세요? 무용하세요? 네. 어? 진짜요? 네. 우와. 대박! 아, 무용 가셔요? 네, 무용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무슨 무용? 한국 무용. 와. 한국 무용하세요? 네, 와, 멋있다. 아, 저도 고등학교 때 네, 무용하신 걸로 알고. 네, 한국 무용 전공을 아. 했었어요. 언니도 한국 무용 했는데 진짜 신기하다. 아. 그래서 홍보대사를 하신 거구나. 댄스 필름에 대해서 6년 지금 홍보대사 네. MC 멀리서 항상 봤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감독으로 이제 가가지고 무용 영화를 이제 찍어가지고 만드셨어요? 네네. 아, 무용 저희 너무 좋아해요. 무용을 아 진짜요? 네 저희 와 언니랑 너무 커 어떻게 너무 통하는 게 많잖아.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어, 언니 밤새 뜨겠다. 왜냐면 저는 이제 그때 사회도 보시고 했을 때 되게 궁금했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아, 이런 무용에 대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장르가 그쪽이니까 궁금하더라고요. 무용 전공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연기도 대학교 가면서 전공을 바꿨는데 그 이후에 계속 오디션을 보면서 특기로 무용을 했죠. 맞아요, 맞아요. 아우 진짜 비슷하신 것 같은데 저도 언니는 요리 못해 내가 봤을 때 이거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저 잠시만요 제가 일을 버려놓고 조합만 하고 올게요. 완전 재밌을 것 같은데 언니 조합만 하고 오겠습니다. 이거를 말이 엄청 통하는데 지금 아 무용 무용이구나. 다 볶을까? 다 너무 많지 않나? 다 볶아도 될 것 같아. 다 볶아도 돼. 여섯 명 너무 맛있어. 자 들어갑니다. 맛있겠다. 자. 근데 다 넣어야 된다? 이거 국육수까지? 육수가 중요해, 그치? 아니 근데 되게 멋있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되게 멋있네. 이전에 그 어떤 DNA 러버 후보에게서도 맡아본 적 없는 달콤하고 아련한 냄새. 내가 냄새를 훔쳐오겠어. 7번, 7번이었어. 뭐지? 진정하지 않은 소진. 이제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것뿐이니까. 그럼 다음 관문은 뭔데요? 바람길을 발현시키는 풍기문화발 유전자는 절대 안 돼. 향기나는 유전자님, 크게 길 바랍니다.